DK입니다. 그 엔젤피쉬가 산란한 겸사겸사해서 숙자왕 중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엔젤이 메인이고요. 라미네지도 있고 코리도 몇 종류 있고 되게 생물 종류가 많아요. 한 번도 공개를 제대로 한 적이 없죠. 주 수초는 볼비티스, 에키노도루스, 미크로소리움 이런 종류로 하고 저희 액비 제품들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걸 왜 찍냐면 여기 엔젤 쌍이 저 위에 보이시죠? 여기 나뭇잎에 여기 산란을 했어요. 첫 산란이고요. 이 친구가 암컷이고 이 친구가 수컷입니다. 와, 잘생겼어요. 엄청 잘생겼어요. 되게 큰데 자연에서도 원래 엔젤피쉬는 저런 부분에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잎사귀나 이런 유목 같은 데 산란을 하죠. 그리고 엔젤피쉬는 성장하면서 이제 그게 돼요. 암수 구분에 따라서 체형도 바뀌고 성장 속도도 바뀌거든요. 보통 보면 수컷들은 맞박이라 그러죠. 이마가 좀 튀어나오고 암컷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도 크기나 이런 체구나 수컷 애들이 되게 커요. 자, 암컷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마 맞박이 없어요. 이렇게 약간 아래로 떨어지고 수컷은 볼록한 느낌이 듭니다. 딱 볼록. 나중에 더 튀어나올 수 있어요. 개체에 따라서.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. 얘는 딱 봐도 수컷이겠죠? 볼록, 볼록, 볼록. 얘는 딱 봐도 암컷이고 얘도 암컷. 이제 같은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시작을 하더라도 환경이랑 그 암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 속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체형과 두상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암수 구분이 쉽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. 지네가 원하는 쌍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책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. 여러 마리를 키워서 그 중에서 지네가 스스로 쌍을 찾게 해라 그러면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10마리 중에서 지네가 가장 원하는 서로 마음에 들었겠죠. 그 친구들이 쌍을 맺었습니다. 안 그래도 제일 예쁜 수컷이거든요. 그 친구랑 딱 제일 예쁜 또 암컷이랑 이렇게 쌍을 맺었네요. 느낌을 좀 정글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실물로 보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는데 이 영상으로는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.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시간이라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오늘 놓치면 아마 밤사이에 이 알들이 다 따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이 가기 전에 찍어야겠다 싶었습니다. 또 이렇게 좀 보면 좀 자연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만 보면 여과기가 보이는구나. 이 친구들이 사실 분양될 때 페루 알텀이라고 이렇게 파는 애들인데 실버 엔젤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. 페루 알텀 진짜 진퉁 페루 알텀 얘네입니다. 리오나나의 엔젤. 네. 리오나나.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 첩보할게요. 그 리오나나이는 그 페루에 있는 나나이 강에서 잡히는 애들이거든요. 야생 애들. 그래서 걔네가 진짜 원래 페루 알텀이라고 불리는 애들이고 얘네는 사실 이제 실버 그냥 일반 실버 치고는 좀 체형이 좋긴 한데 실버로 봐야겠죠. 아예 리오 나나이랑은 달라요. 그래서 페루 알텀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. 그 알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논란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. 그리고 엔젤이 메인이다 보니까 수리는 거의 없다시피 위만 찰랑찰랑 거리는 정도고 아래쪽은 수리가 없어서 애들이 이제 그냥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고 여기 보시면 수상을 자라나고 있는데 확 잘 자라면 되게 예쁘겠죠? 그나마 904560 석자 하이 정도 수저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또 잘 크고 모양도 좀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. 먹이는 일반 사료 먹이면서 저희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시드 그래서 생균제랑 효소제 같이 먹이고 있고 분말 박테리아도 쓰고 있어요. 분말 박테리아 같은 거는 이제 슬러지 제거도 되기 때문에 여과기가 좀 막혀서 좀 수류가 약해진다. 이게 지금 외부 배면이거든요. 분말 써주면 그 다음날 진짜 다시 이제 수류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. 슬러지 제거나 이런 데 탁월해요. 랩 액티브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번식하고 산란을 하면서 그 크게 더 커지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양어장 사장님들한테 비법을 좀 전수받은 게 있는데 양어장의 종어들 엔젤이 되는 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떤 애들은 진짜 크고 어떤 애들은 좀 작은데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. 산란을 했던 애들 계속 지속적으로 산란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크고 산란 안 시켜주고 막 수컷끼리 모아놓거나 암컷끼리 모아놓거나 이런 애들은 잘 안 큰대요. 엔젤피쉬 기준인데 대부분 또 여러 가지 물고기에 적용이 되겠죠.
글로우 TV.